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 예외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절 말씀에 나오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함부로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은 미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 내어서 밖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감정의 표현은 자기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힌 그 죄 때문에 나라를 지금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부패의 요인이 내부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죄 때문에 자기들이 멸망하여서 70년을 포로 생활하고 기막힌 비극을 경험을 하였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똑같이 이전과 같은 범죄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현재가 비상사태다, 이런 그 비상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인위적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 마음속에 이 죄악은 심각한 죄악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것의 발로가 바로 이렇게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며 이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에스라가 울었을 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울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여서 변화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에 오히려 방어 벽을 치게 되고,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이런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본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는 경우가 있을까? 그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큰 부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것을 정말 내 죄인 것처럼, 내가 자복해야 될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 희망이 있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움직임으로, 무브먼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런 스피릿이 있을까? 어려움을 볼 때에 그냥 맞닥차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예외적인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굳은 맹약, 또 언약, 결심,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신약 가운데 보면 맹세하지 마라, 그냥 너희 말은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맹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맹세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는데 맹세의 언약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역시 보통 사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하거나 맥약을 맺을 때에 두 가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강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도록 유혹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강한 유혹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주 넘어지는 영역, 자주 실패하는 영역,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육체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정욕대로 살고 싶고 이러한 유혹이 있는 영역에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맥약을 맺는 그런 일이 필요하였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가 힘써 나가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잘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요즘 저희 교회에서 우리 저기 집사님이 주도 신사님 집사님이 주도가 되어서 전도팀 미디어팀을 새로 결성을 하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하고 또 언약을 맺고 이렇게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들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특정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세우는 게 필요하고 맥약을 맺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가운데 나오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맹세를 한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순결의 영역이죠. 그래서 보통 왕의 그 물려내는 그 음식들이 우상 숭배로 드려졌던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의 약속, 맹세 또는 우리의 결심이 참 미약합니다. 또 언제 넘어질지 알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연약한 그 의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쓰시고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그 결심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6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엄정한, 어쩌면은 가혹하리만큼한 그런 엄정성, 가혹성 이런 것이 거기에 보여집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라고 말하고 8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이거는 대단히 가혹한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일반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불공정하다. 이럴 수가 있냐라고 저항하고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아주 엄격한 그런 잣대를 적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를 하였습니다. 이 엄정함은 먼저는 에스라 자신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물도 마시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어려운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물은 마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엄격함이 에스라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가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을 다 내치고 이 회중의 변화를 위하여서 나라의 복지를 위하여서 그는 그 자신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 쾌락함을 다 멀리하고 그 자신에게 먼저 엄정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백성들, 다른 사람들 대하는 그런 엄정함이었습니다. 아주 무거운 그 벌금, 벌칙이 그들에게 부과가 되는 만약에 반항하거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같이 재산을 정몰하고 모임에서 쫓아내는 이런 아주 엄격한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상사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너그러움이 잔인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그러움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해야 될 때와 너그러워질 때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엄격하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때에 오히려 관용을 표현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가 경건함으로 나아가거나 또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는데 거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하였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간 때문에 아이성을 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회중 가운데에 죄가 제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간의 죄가 다루어지고 아간이 제거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순결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준 하나님의 교훈들을 보면 부도덕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교회가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는 이것입니다. 첫째 순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지혜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는 순결입니다. 그 순결하고 난 다음에 화평이 얘기가 돼야지 순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화평하자 이러는 것은 그건 혼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순서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 가운데는 예외적인 세 가지 일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표현과 그리고 맹세하는 것과 세 번째는 엄정함과 가혹하리 하다고 할 만큼 엄정한 일은 평상시에 일어날 수 없는 세 가지 일에 대한 언급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냥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였다. 그것이 그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오늘 두 가지 요소를 찾는다면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기도가 그들의 회복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3절 마지막 절에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올 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회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 공동체의 회복, 우리 공동체의 재건, 부흥, 사역의 발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우리 가정의 회복, 가정의 발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기도해야 된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자복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건강한 개인, 가정, 공동체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같이 회복의 촉매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심각한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에스라가 예외적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인하여 울며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변화되는, 개인이 변화되는,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